그래서 이 물질이요, 물질. 그 뭐 눈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물질이 돌아댕기다가 여기서 뭐요? 문제가 있구나 하면은 이걸 발견하고서는 즉시 뭐가 잘 발달했어요 보니까 아 이빨 아구가 잘 발달해서 즉시 잘라 먹어버려. 희한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정신병원 갑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여러분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됐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저씨가 이 수리공 아저씨죠. 아저씨가 연장하고 요 부속품을 들고 와. 참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희한합니다. 정말 지능적으로 되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에 절대로 못합니다. 예. 딱 그 네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을 딱 골라서 가져와. 예.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옛날에는 몰라서 이런 것을 요새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이야 이거 참 우리 몸 안에는 굉장한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고 굉장한 지능이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구나. 이게 우주 지능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 자 그런데 요 수리공 아저씨가 말이에요. 희한하게 요 삐까닥한 자리를 알아. 여러분 저 자리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세포 한 개 속에 저 쌍 그렇죠? 이렇게 염기와 염기가 이렇게 이렇게 끼어 맞춰져 있는 그 끼어 맞춰져 있는 쌍쌍쌍 두 개가 끼어 맞춰져. 그게 몇 쌍이 있는 줄 알아요? 세포 한 개마다 30억 쌍. 30억 쌍 중에 딱 필요한 대로 갖고 오는 거요. 자, 네 가지 중에 하나. 30억 중에 하나. 그럼 30억 곱하기 4 하면 뭐요? 120억 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속에서 그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다. 그러면은 이게 더 잘 되는 거 있죠. 네. 박수. 네. 와. 일사불란해요.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뭐가 생기게 돼요? 신뢰가 생기죠. 아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작동을 잘 못할 때는 뭐냐면 죽는데 안 돼. 왜 진선미가 아니잖아. 생기가 빠지면 안 돼. 예. 아 좋다. 3개월이라고 그래도 그거는 통계적인 얘기다. 저쪽 예외도 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전자와 생기를 공부해 보니까 뭐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더라. 이래서 희망을 가지고 비관하지 말고 새롭게 생활을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더 진실한 생각, 더 선한 생각, 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한번 출발해 보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 이럴 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암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말하고 댕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희망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탁 갔다가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렇게 끼어 맞춥니다. 딱 맞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 예. 네. 여드름이 좀 났네. 그렇죠? 네.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탁 해서 쫙쫙 해서 이 망가졌던 유전자를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어떻게 해요? 딱 복구해요. 그것을 DNA 복구. 어? 네. DNA 복구. 보시면 네. DNA 회복. 그래서 DNA repair라고 그럽니다. 복구.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종양 억제 이런 프로그램이 제일 작동을 잘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포가 그 정상 세포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부터 종양 억제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아 이제 좀 쉬겠다. 그래서 휴식을 합니다. 휴식을 할 때 재빨리 다시 DNA 회복 프로그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속에 있는 뭐예요? 변질된 유전자들 하면은 따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현상을. 암세포는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간에서, 여러분, 여기 뭐, 혹이 만주친다. 조직검사를 해봤다. 알고 보니까 양성종양이다. 아, 다행이다. 왜 다행이에요? 악성이 아니니까. 악성하고 양성하고 다른 것은 뭐냐고 하면은 양성은 절대 퍼지지를 않아요. 전이가 안 되고 악성은 전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성하고 악성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도 비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비정상입니다. 예. 네. 비정상이요. 정상이 아니요. 정상 세포들은 절대로 혹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상 세포들은 이쪽에서 자라서 쭉 오다가 만나면은 이 정상 세포들은 참 성격들이 좋아요. 양보심이 강하고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당신네들은 아래로 좀 가질 수 있게 그러죠 뭐 이래서 차차차 하면은 층층이 생깁니다. 그 층이 생기니까 정상 세포들은 절대로 덩어리가 안 집니다. 혹이 안 돼. 이게 이제 변질이 되면은 세포끼리 만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니야 우리가 하다 보면 혹이 되는 거요. 그래서 양성 종양도 혹이요. 그 변질된 거요. 변질됐는데 양성 종양에서는 아직도 종양 억제 단백질이 뭐요? 생산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악성 종양 단백질은 악성 종양 세포는 더 이상 생산이 종양 억제 단백질 생산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양성 종양도 알고 보면은 정상 세포 속에 들어있던 정상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죠. 근데 이제 양성 종양을 진단받으면 대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행입니다. 물론 다행이죠. 무엇에 비교해서는 악성 종양에 비교해서는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왜 양성 종양이 생겼느냐를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것도 안 물어보고 다행이래. 양성이래.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요. 그러지 말고 다행은 다행이다. 악성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내 정상세포가 양성 종양 세포로 되었을까? 왜 유전자가 변질됐을까? 그것은 결국 나의 뭐예요? 생활. 나의 생각. 생기의 부족과 진선미의 부족.
생각과 생활 습관이 나의 정상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로 하여금 뭐요? 변질되게 해서 양성 종양이 돼버렸구나. 이 양성 종양도 1기, 2기, 3기 이렇게 있습니다. 3기, 4기까지 갈수록 무엇에 가까워져요? 악성 종양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양성 종양을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3개월 만에 한 번씩 와서 뭐요? 검사해봅시다. 왜? 뭘 보려고? 혹시 악성이 안 되냐고. 그러면 거기 이제 재수에 달려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정상 세포가 양성 종양 세포가 됐다면은 이대로 계속 나가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악성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일 때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양성은 없어지는.